만나면 좋은 친구 MBC 대구 동구의 한 아파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순자, 김인숙 씨가 함께 살고 있는 자립생활주택입니다. 시설에서 나와 이곳에서 생활한 지 1년째라는데요. 아침부터 외출 준비로 분주합니다. 오늘의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공부할 학교 갑니다. 아파트에서 15분 정도 걸어 도착한 곳, 장애인 야학입니다. 교육에서 소외된 장애인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장애인 평생교육원. 순자 씨와 인숙 씨는 초등 2단계 과정을 배우는 중인데요. 늦깎이 학생이지만 배움의 열정만큼은 청춘 못지 않습니다. 커피를 마세요. 영화는 듣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아니면 먹는 거예요? 영어 보고 먹어야 보면서 예. 공부도 배우고, 놀러도 가고, 무슨 시계 미싱 배우고, 또 한국어 글씨도 배우고, 또 영어도 배우고, 1, 3도 배우고. 한글 공부 별 때만 좋았어요. 인수 씨랑 순자 씨가 쓰시는 게 다 처음에 부담이 된다고 하셨어요. 한글도 모르시고 내가 이걸 해서 뭐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너무 잘 쓰시고 본인이 계속 표현을 하시려고 노력을 하시고 계시고 다들 수업에 너무 진심으로 참여를 하고 계셔서 좋은 것 같습니다. 학교 옥상에 마련된 화분 텃밭, 모종을 심고 애지중지 살뜰하게 가꾸는 야외 수업도 학교 생활의 소소한 재미죠. 자자야, 열매처럼 잘 자라라 토마토. 토마토 잘 자라라. 자자자. 공부 뭐 조금만 더 배우면 내 혼자서 기차도 타고 내 혼자서 놀러도 가고 너 여행도 가고 싶어요 내가. 수업이 끝난 오후 두 사람이 센터를 찾았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자립생활을 시작한 김소영 씨와 전봉수 씨도 함께인데요. 이렇게 모인 이유가 있다네요. 센터에 정리하러 왔어요. 여기가 우리가 일하는 곳이에요. 센터 청소와 환경 정리는 네 사람의 몫. 시설에서 나와 자립생활을 시작하고 이렇게 일자리도 얻었습니다. 또한 센터의 도움으로 자립생활주택에서 살게 됐죠. 장애인이 자기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주공간을 제공하고 관련 연계 서비스를 지원하는 대구시에서 운영하는 자립생활주택입니다. 저희가 자립상담을 진행을 하고요. 자립상담 한 분들에 대해서 또 단기체험이라는 것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틀에서 4주 기간에 거쳐서 자립생활을 체험해보고 단기체험이 끝나시고 난 다음에 저희가 2년에서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 있습니다. 장기 입주하시는 동안 자립생활 훈련을 따로 진행을 하시고 지역사회에서 완전한 자립을 준비하신 다음에 본인만의 주택을 마련을 하셔서 지역사회로 완전히 정착하시는 과정을 거치고 계십니다. 지역사회 정착 과정의 길을 차근차근 걷고 있는 이들.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져서 뿌듯하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칫솔 좀 지켜세요. 장애는 지켜주세요. 화이팅! 장애도 잘 지켜줘서 화이팅! 장애 좋다, 해주세요, 화이팅! 이들은 30여 년 동안 시설에서 살았는데요. 자립을 하고부터 일상의 많은 부분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시설이에요. 예전에 있었어요. 읽으면 거기는 희망하는 사람들. 방이 좁아도 다 같이 자야 다 같이. 좋아요. 혼자 자는 거. 행복해요. 아파트도 집도 생긴 거 좋고 자기가 나오면 나와서 밥도 해먹고 반차도 해고 나온 거 좋아 재밌고 누나, 동생, 형, 매형 그리고 조카 다 찾았어요. 새마을에서 30년 살도 그들을 못 만났어요. 눈물도 나고 반갑고 좋아요. 딴 데도 돈도 좀 벌고 싶어요. 내가 진장도 되고 싶어. 내가 돈 벌어 가고 싶어요. 적금 많이 냈어요. 적금 돈
네버터 집 가고 네버터 살지요. 꽃나무도 심고 또 뭐도 심고 꿈 농사 짓는 거 그게 꿈이에요. 내 공간이라는 물리적인 의미도 좀 있지만요. 그거에서 벗어나서 좀 더 크게 내가 그동안 시설에서 억압받고 통제당하면서 스스로 누리지 못했던 주체성과 자율성에 대해서 찾아갈 수 있고 찾아가게 되는 그런 지역사회로서 이어갈 수 있는 매개체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라서 어떻게 보면 시설의 잠긴 문을 열 수 있는 열쇠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장애인의 안정적인 자립은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의 오랜 숙원. 지난 4월 20일 서울에서 열린 장애인의 날 행사에 참여한 세 사람이 이야기 꽃을 피웁니다. 서울 되면은 뭐 버스 대절해서 꽃놀이 가고 네. 그러는데 우리는 이제 우리는 이제 버스 대절해서 이 투쟁 현장에 계속 있어야 되니까 언제 우리가 자녀들 데리고 꽃놀이도 가고 아니면 자녀들 따로 꽃놀이 가고 우리는 그런 건 생각만 해도 행복한데.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발달 장애인들은 부모의 적극적인 케어가 필요합니다. 자녀가 거의 뭐 50대 네, 중반 그 정도까지 되겠죠. 우리가 부모들이 거의 돌본다고 보는데 그래서 우리 나이가 이제 50대니 아직 멀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까지 살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도 드는데 네, 그죠? 그래서 자립을 당연히 했으면 좋겠고 부모는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힘이 빠지는데 저희 아이들 이제 저희 23살 이런데 이게 언제까지 제가 케어를 해줄 수 있을까. 또 심한 장애인인데도 탈시설을 해서 지원주택에서 보니까 잘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랬어요. 그래서 조금 희망을 봤다 그래야 되나. 희망은 보았으나 그 희망이 내 것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은 들 수밖에 없고 지원 자립을 할 수 있는 지원 체계가 많이 부족하죠. 지금 없다라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지금 여러 발달장애인 가족 관련한 사건 사고들이 생겨나고 있는 이유가 그런 지원 체계가 전무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앞으로 만들어지고 보완이 되어야 되겠죠. 시설에 가서 살아야지 왜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저렇게 살고 있냐 왜 우리한테 불편을 주냐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예전부터 장애인들은 시설에 살아야 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일반화되고 뿌리다 보니까 지역사회 안에서 어떻게든 내 자녀를 이렇게 좀 같이 살아가게 하고 뿌리 내리게 하려는 모든 부모들의 노력을 조금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예, 그런 부분도 좀 많이 바뀌어야 될 거예요. 다시 찾은 두 사람의 보금자리. 저녁 식사 준비가 한창인데요. 요리가 취미인 순자 씨가 솜씨를 발휘합니다. 통제와 간섭이 없는 편안한 공간에서 친구처럼 자매처럼 오순도순 한솥밥을 먹으니 밥맛이 꿀맛입니다. 손재주가 좋은 순자 씨는 요리만큼이나 뜨개질도 즐긴다는데요. 굉장히 재밌고 멋들다요. 나는 이름은 활달한 성격의 인숙 씨는 최근 댄스에 푹 빠졌습니다. 센터에서 줌바 댄스를 배울 만큼 댄스에 진심이죠. 활기차고 행복한 자립 생활입니다. 같이 살고 좋고 밥도 해먹고 같이 해먹고 찌개도 같이 해가 먹고 같이 먹고 좋아요. 또 갔다도 한 바퀴 돌고 운동하고 오고 밤에 한 바퀴 돌고 또 가서 커피 한 잔 먹고 들어오고 한 바퀴 하고 영화 보러 가고 한 방에 버텼어요. 아파도 사고 싶고 이사도 가고 싶고 이사 가서 좀 봉수 선생님하고 초대하고 싶어요. 장애인들이 온전한 자립을 하기엔 현실의 벽이 높을지도 모릅니다. 차별이 아닌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따뜻한 시선이
장애인의 행복한 자립의 시작이 아닐까요? 한국의 정신문화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 안동. 다양한 유무형 유산 가득한 이곳에 역사 콘텐츠를 재미있는 놀이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들어섰습니다. 이리 오너라. 아무도 없나? 어? 이보 씨요. 왜 대답이 없어? 안녕하세요. 아니 이곳이 훈련을 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해서 왔어. 훈련이라기보다는 재미난 디지털 콘텐츠로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드는 콘텐츠로 구성이 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그럼 나도 해볼 수 있는 것이요? 당연하죠. 제가 한번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좋소. 네, 가시죠. 경북에서는 최초로 디지털 스포츠 테마파크이자 헬스케어 시스템까지 갖춘 이곳. 2,000평 규모를 자랑하는 미디어 콘텐츠 놀이 공간인데요. 오, 안에 들어와 보니 신기한 것들이 참 많소. 이곳은 안동 의병을 소재로 하는 이제 디지털 콘텐츠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총 23가지 종류로 구성이 되어 있고 특히 현란한 발재간이나 팅규 투어 같은 아주 재미난 몸에 건강한 콘텐츠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디 의병이 되어 신나게 몸 좀 풀어볼까요? 콘텐츠에 따라 근력은 물론 민첩성, 유연성까지 기를 수 있고 소비된 칼로리 확인도 가능해 일석이조란 말씀. 그냥 뛰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니요. 이거 놀이 아니고 훈련이 맞소. 벌써 이렇게 지치시면 어떡해요. 이게 쉬운 것 중에 하나였어요. 이게요? 네. 어떡하지? 그러면 다른 것도 한번 테이블 보러 가실까요? 날 좀 빨리 가시죠. 각 콘텐츠는 획득한 점수에 따라 별을 받을 수 있는데요. 획득한 별 개수를 통해 자신의 랭킹도 확인할 수 있어 성취감과 도전 의식도 기를 수 있습니다. 대체 여긴 어디요? 나 잡아봐라라는 콘텐츠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무수히 많은 버튼이 벽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버튼 중에 랜덤하게 불이 켜지는 걸 빨리 잡아야 되는 게임입니다. 좀 전에 하셨던 게임보다 훨씬 힘들어요. 훨씬? 잘 해보겠소. 역사적인 사건을 콘텐츠로 활용하고 미디어를 이용해 재미까지 더하니 색다른 놀이가 탄생했는데요. 거기다 다양한 신체 부위를 활용 운동 효과까지 더해져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기 좋습니다. 이렇게 또 팔짝팔짝 뛰다 보니 스트레스도 풀리고 몸도 개운해지고 마음과 몸이 건강해지는 기분이요. 처음 접하는 아이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고요. 혼자 해도 좋지만 친구들과 대결을 펼치거나 협동하며 즐길 수 있어 다양한 놀이가 가능합니다. 엄마보다 아이들이 더 잘하는 것 같소. 오늘 아이들과 함께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시설이 깨끗하니까 더 좋은 것 같고 애들도 오늘 별로 기대 안 하고 왔는데 너무 재밌어 해서 기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같이 아이들과 즐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기회의 장이 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 콘텐츠로 재미를 느꼈다면 이곳도 빠질 수 없습니다. 안동이 글로벌 역사문화 관광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조성된 한국문화 테마파크인데요. 오랜만에 몸을 써서 그런가 몸이 뻐근하네. 그래도 기초 훈련은 다 했으니 다음 훈련으로 넘어가겠네. 약 4,000평 규모의 산성마을과 연무마당으로 구분되어 있는 한국문화테마파크. 이중 산성마을은 의상대여는 물론이고 선비 문화도 배울 수 있는데요. 특히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은 바로 이곳입니다. 오, 전쟁터에서만 듣던 이 낯익은 소리. 신기한 곳이구만. 오, 이보시오. 여긴 어떤 곳이오? 이곳은 임진왜란 당시에 진주성 전투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곳입니다.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다양한 무기들을 활용하셔서 실제로 일본군들을 직접 물리치실 수 있는 체험을 하실 수 있는 곳입니다. 임진왜란 때 벌어진 전투 중 진주성을 두고 벌인 공성전. 이 진주 대첩을 모티브로 만든 의병 전투 체험인데요. 전면을 가득 채운 스크린과 다양한 무기를 활용해 20분 동안 전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삼면이 모두 전쟁터처럼 꾸며져서 정말 현실감 있게 훈련을 했어. 지금 당장 전쟁터로
나가도 될 것 같소. 산성마을에는 무예 수련장이나 감옥 등 실제 조선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곳이 많은데요. 특히 의병 전투 체험에 아쉬움을 느꼈다면 국궁 체험은 필수. 아니, 이곳은 우리의 전통활 국궁 아닌가. 오랜만에 몸 좀 풀어볼까? 국가대표 국궁 선수 첫 번째 시도입니다. 아하, 이게 뭔가요? 활시를 떠난 활이 그냥 땅에 박힙니다. 몸이 안 풀려서 그런가 잘 안 되는구만. 난 이만 바쁜 일이 있어서 먼저 가보겠네. 아직도 뭔가 부족하다면 여기를 꼭 들러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문화테마파크의 또 다른 공간, 연무장에서는 육상전, 미로전, 공성전 등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는 익스트림 어드벤처 체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어떻게 자신 있어? 되게 재밌고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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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찬 외침과 함께 출발한 사람들, 안전줄의 의제 체험에 나서 보는데요. 이렇게 하늘 높이 좀 올라가 있으니까 좀 시원한 기분도 되기도 하고 다리는 조금 떨렸지만 마음은 두근두근 거리면서 재밌게 했습니다. 아, 잠깐, 나 장군이잖아. 그나저나 훈련하다 말고 또 어디 가는 거래요? 이보시오. 어디 가는 곳이오? 아이고, 저기 우리 의병군이 승리를 해가지고 빨리 잔치가 열렸답니다. 잔치? 빨리 잔치. 그럼요, 잔치 맞습니다. 6월 말까지 매주 주말마다 조선시대 캐릭터들이 벌이는 이벤트인데요. 산성마을에 숨어있는 캐릭터를 찾거나 춤과 노래가 함께하는 퍼레이드도 진행됩니다. 오늘 한국문화테마파크에서 체험거리, 놀거리, 먹거리 다 즐겨보셨는데 오늘 하루 어떠셨어? 한복가 그리고 민속 놀이 체험도 할 수 있었고요. 앞으로 떠오르는 핫플이 될 것 같은 안동의 명소 최고였습니다. 옛날 모습 그대로 너무 좋았고요. 제가 여기 옛날 그때로 왔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히 의병 체험관에서 임진왜란 때 의병들의 그 나라를 위해서 활약했던 그 모습들을 보고 정말 감동을 받고 그랬었습니다. 우리의 문화와 역사 아직도 지루하게 느껴지나요? 여기 재미있는 미디어 콘텐츠와 몸으로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체험 공간이 있습니다. 딱딱하게 배우는 역사 말고 이제는 재미있게 체험해보는 건 어떨까요? 처럼 왜 노래를 하고 계세요? 왜요? 오늘 저 노래 부르러 왔는데 노래 부르는 거 아니에요? 아, 오늘 노래가 아니고 네. 오늘은 좀 맛있는 거 좀 먹으러 왔어요. 먹는다고요? 네. 산 좋고 물 좋은 충북 영동. 예로부터 맛있는 거 많기로 소문난 영동. 가수 채은과 떠나는 맛있고 예쁜 달콤한 여행. 맛있는 영동을 찾아라. 우리 함께 떠나보시죠. 전통적인 아름다움이 묻어나는 달달 투어 첫 번째 장소는 바로 이곳. 여기가 지금 카페인가요? 카페가 지금 너무 예뻐요. 사장님이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 아니 지금 저는 딱 들어오자마자 이 건물 자체가 지금 한옥집이잖아요. 그렇죠, 옛날 집이죠. 너무나 지금 정감이 있거든요. 그렇죠, 되게 소박하죠. 네, 소박하면서도 뭔가 이 포근한 느낌이라고 네.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드는데 카페에 대해서 소개 좀 해주세요. 이 카페는 영동 시골 마을에서 한옥 카페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영동의 특산물을 가지고 하는 그런 카페예요. 오, 영동의 특산물이요? 네. 포도, 복숭아, 곶감. 과연 어떤 특산물을 이용한 간식을 만들어 볼까요? 뭐를 지금 만드는 거죠? 저희 대표 메뉴 중에 하나인 치즈 곶감 단지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단지는 이제 네. 이렇게
뭔가 과일이 하나의 단지처럼 된다라고 해서 단지라고 많이들 얘기하세요. 오, 그래요. 우리 한번 말로만 하지 말고 직접 한번 만들어봐요. 잘 말린 영동곶감에 누구나 좋아하는 치즈를 가득 넣고 호두까지 넣어주면 끝! 여기에 금장식으로 마무리! 고급스럽고 예쁜 곶감 치즈 단지 완성! 이렇게 또 이제 치즈 곶감 단지도 만들어봤는데 요것만 먹을 수 없잖아요. 그쵸. 뭐 마실 거라도 좀. 네, 준비가 되어 있나요? 그럼요. 저희가 이제 곶감 디저트도 있지만 곶감 네. 음료도 있어요. 곶감 음료가 있어요? 네. 일정 분량의 달달한 감을 컵에 넣고 우유를 부어줍니다. 시원한 얼음에 여기에 고소한 크림까지 얹으면 곶감 크림 라떼 완성! 곶감으로 만든 한상 차림 어떠신가요? 와! 오! 자, 그러면은 어떤 걸 뭐 어떻게 먼저 먹어야 될지 지금 제일 궁금하신 게 어떤 거세요? 만드실 때 만드신 게 아닐까? 그러니까 이거 아까 우리 또 열심히 또 만들어 봤는데 어떠세요? 곶감의 그 맛이 확 나요. 네. 근데 씹으면 씹을수록 이 견과류 느낌이 확 나면서 이 크림치즈의 이 고소함이 갑자기 샥 풍미가 되면서 건강한 느낌이 그렇죠, 건강한 들어요. 맛이죠. 네. 이게 네. 저는 이제 커피랑 마셔도 되게 좋은데 와인이랑 먹으면 정말 좋아요. 아~ 특히 영동 와인이랑 먹으면 찰떡궁합입니다. 자, 그러면 또 요거를 하나 이걸로 목 메우셨으니까 네. 음료를 한번 드셔보실까요? 그럴까요? 곶감 맛이 은은하게 나죠? 네. 그죠? 또 다른 느낌이죠? 와! 이거 뭐예요, 사장님? 이게 섞으니까 확실히 더 진해지면서 그죠. 아주 그렇게 많이 달지도 않고 그 입맛을 확 도는 그리고 이제 먹만 이렇게 목매임 그 답답한 느낌을 그냥 싹 내려가게 해주는 그런 라떼 맛이에요. 체온도 반한 곶감 간식은 많은 손님들이 좋아하는 인기 간식이라고 하는데요. 고즈넉한 분위기에서 즐기는 커피 타임 매력적이죠? 할머니 집 온 것 같고 기분이 이 추억이 생겨서 사실 좀 되게 좋았어요. 동생도 오늘 저를 데리고 와주니까는 이런 데도 있었어? 사실 영동 살면서 이런 거 있는 거 몰랐거든요. 너무 좋네요. 사진 찍기도 좋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맛있게 드셨어요?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네. 주신 맛 표현을 좀 노래 한 소절로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럴까요? 네. 비가 와도 좋아, 눈이 와도 좋아, 바람 불어도 좋아, 좋아 좋아 영동 곶감이 좋아. 영동 곶감 최고구나! 이번엔 도심 속 카페가 아닌 자연 속 카페로 찾아가 볼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저는 이 카페 오면서 깜짝 놀랐어요. 경치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앞이 그냥 다 그리는 거예요. 도시와 숲을 함께 느낄 수 있어가지고 요 뒤에는 무량산이 있고 앞에는 용두공원이 있어서 좋은 경치를 볼 수 있는 곳이에요. 이 카페만의 뭔가 이 특징적인 내세울 만한 이런 특색이 있을까요? 저희 오란다라고 있어요. 오란다 들어보셨어요? 오란다요? 네. 오란다라는 이름은 네덜란드를 지칭하는 포르투갈어가 일본식으로 변형된 것이라고 하는데요. 네덜란드식 와플이 쌀강정 형태로 변형된 간식이라고 하죠. 아니 지금 이제 오란다를 지금 만들어 오기 왔는데 지금 너무 더워요. 이게 지금 뭐예요, 복장이? 이게 여기가 저희가 햇살 네. 인증이라고 해가지고 처음 만드는 것부터 소비자한테 갈 때까지 위생적으로 안전한 그 시설을 갖춘 곳이에요. 역시 믿고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쁜 얼굴이 안 나와서 어떡해요. 예쁜 얼굴쯤이야 우리가 또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면 네. 이거 꼭 지켜야 되겠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맛있고 깨끗한 영동 오란다 만들어 볼까요? 자, 먼저 이게 포도씨유죠. 네, 요거 이렇게 두르고요. 일정한 맛을 내기 위해 비율을 맞춘 조청과 설탕을 타지 않게 살살 저어주면서 녹이는 것이 중요한데요. 잠깐 지금 제가 적고는 있는데 네.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이거를 이렇게 손으로 일일이 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대량으로 주문이 들어오고 그러면은
어떻게 그 손으로 일을 저희 다 손으로 해요. 저희가 자동화 사실 자동화 기계가 있어요. 네. 이 조청을 녹여주고 섞어주는 기계까지 있는데 네. 하다 보니까 농도를 조금만 잘못 맞추면 얘네가 빨리 굳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골고루 안 섞이는 면이 있어서 네. 저희가 그 기계는 샀는데도 불구하고 한 곳에 잘 냅두고 있고 저희가 계속 수작업으로 요건 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오란다 만드는 과정 중에 네.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제대로 녹았다 싶으면 튀긴 쌀강정과 포도를 넣고 섞어줘야 하는데요. 조청을 골고루 굳지 않게 묻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또 판에 이렇게 또 쫙 깔아주는 거네요. 이게 굳지 않게 또 스피드가 또 중요한 것 같아요. 판에 넣고 모양을 잡아주면 우리가 사 먹는 오란다 모양이 나오는데요. 즉석에서 바로 만들어 먹는 오란다 맛은 어떨까요? 이거 진짜 빨리 먹어보고 싶어요. 여기서는 먹는 게 안 되고요. 네. 제가 나가서 음료 준비해 드릴 테니까 음료수랑 같이 한번 드세요. 그럼 이것도 먹을 수 있고 네. 또 사장님께서 음료수까지 준비해 주실 거예요? 네, 네, 네. 영동하면 역시 감을 빼놓을 수 없겠죠. 이 집의 시그니처. 홍시를 곱게 갈아 우유를 부어주고 예쁜 감 조각을 얹어 완성한 홍시 라떼와 즉석에서 채윤이 만든 오란다까지 완성. 자 그러면은 뭐 먼저 먹어보면 될까요? 제가 이거는 네. 좀 전에 만든 네. 샤인머스켓 오란다. 그러면 요거를 한번 네네. 먹어볼게요. 네. 오란다가 이런 맛이었군요. 네, 이제 기존의 오란다보다는 이에 붙지도 않고 네. 어르신들도 다 드실 수 있게끔 만든 거예요. 맞아. 아니 저는 만들면서 진짜 너무 이 맛이 궁금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이거 진짜 바삭바삭하면서도 이 안에는 또 뭔가 촉촉한 느낌이 네, 들어요. 맞아. 사장님이 강력 추천한 홍시라떼 맛은 어떨까요? 채윤 씨, 어때 어때? 와, 아니 확실히 홍시가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이 시중에 파는 이런 그 뭐라 해야지 인위적인 맛이 아니에요. 진짜 이 자연에서 나는 그 자연적인 맛이 나요. 영동 홍시가 최고예요, 최고. 와, 진짜 맛있어요. 왜? 고단한 일상에서 여유롭게 즐기는 아름다운 풍경과 달달한 간식. 영동에 오시면 이 맛, 이 풍경 그대로 여러분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이거 맛있는 거 먹고 딱 떠오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 우리의 인생 영동은 아주 특별한 맛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이 카페 두 곳 여러분들 함께 한번 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저 채윤이 강력 추천합니다. 여러분 영동으로 오세요!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지역 특산물로 만든 맛을 찾아 떠나는 특별한 여행법 디저트 투어. 여행객들의 눈과 입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관광 상품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충북 영동에서 영동의 맛 제대로 느끼실 분 오세요. 이제 뭐 잔치가 벌어진 것 같아요. 예. 너무 뜻깊고 의미가 있는 재능기입니다. 어느 좋은 봄날 시내 한 경로당이 시끌거리는데요. 자, 이분들이 찾아오셨군요. 제주 MBC 도민 배우 이기, 소문난 그분들입니다. 어머나 떡이며 맛있는 것도 많이 준비하셨네요. 다들 도민 배우 이기들인데요.
뭐 프로도 있고 대부분 다 아마추어입니다. 우리가 분기별로 한 번씩 이렇게 모여서 무료 공연이라든가 재능 기부라든가 이런 거 뜻깊은 일을 하자. 바쁘긴 해도 그래도 재능 기부도 할 겸 좋은 일도 하고 그렇게 하기로 해서 모이게 되었습니다. 고민 배우 이기는 지난해 사랑받은 제주어 드라마 용심난 삼촌들에서 함께했던 분들인데요. 뭘 빌려 말이냐? 아방이 아저씨인데 돈 주면 나중에 밭전 죽으냐? 개났냐? 아주방도 참 염치없으다야. 식개고 벌쳐고 집안일 시대로 컵백이도 안 비치고. 아이 다들 좀 좀 유머하게 이거 아방 앞에서 이건 무슨 생야단이냐 이거. 치열한 오디션 경쟁률을 뚫은 만큼 못 말리는 끼와 열정으로 뭉친 도민 배우들. 구수한 제주어를 찰지게 전하고 우리를 웃고 울게 하며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 제주어 드라마의 주역들, 그들이 다시 뭉친 거죠. 막걸리 혼자네. 여고 동창들도 TV 보다가 너 나왔더라 전화도 오고요. 생전 연락 안 하던 애들 연락도 오고. 하물며 제사 때 친척 그 시댁의 삼촌들이 아고 저 재욱이 어멍 테레비에 나와서라 하니까 너무 좀 부끄러웠습니다. 저 MBC 문화방송에 나왔더구만 그 잘 봤다고 하면서 제가 단역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 잘 시청했다고 해서 흡족했습니다. 예. 엄청 재미있었어요. 예, 살면서 좀 재밌는 거 손꼽으라 그러면은 그 중에 들어갈 정도로 엄청 재미있고 좋았어요. 힐링되고. 어디다 놓을까요? 저 가운데. 리허설이 한창인데요. 동선도 꼼꼼히 체크합니다. 조국 동인이 그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아, 여기서 빠졌네. 다시 한 번. 모이기만 해도 즐거운 도민 배우 이기. 각자 가진 재능들이 많아 금세 한 무대가 뚝딱 완성됐습니다. 일단은 다 함께 하자. 어떤 재능을 갖고 있는지를 다 파악을 해서 일단은 끄집어내서 그냥 즐기자. 그래서 곳곳에 다 집어넣고요. 어떤 분은 노래도 하고 어떤 분은 멘트도 하고 어떤 분들은 또 음향을 담당해서 봉사도 해주시고 또 어떤 분은 영상에 담당을 하셔가지고 또 해주시고 그러시고 있죠. 드디어 오늘의 관객 어르신들이 들어오시는데요. 무슨 난리야 하는 표정들이신데요. 안녕하십니까. 삼촌들 저 예쁘과 네. 아, 저 배우만 씨, 제주 MBC 도민 배우 이기 회장 장영애라고 합니다. 재밌게 즐겨주세요. 등장부터 웃음이 나오네요. 어르신들의 마음을 벌써 사로잡은 것 같은데요. 어떤 이야기를 준비하신 걸까요?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이 젊은 날이 없으면 없는 거잖아요. 그 젊은 날을 우리에게도 있었구나. 네, 나에게도 있었구나. 다시금 생각하면서 훈훈한 마음을 가졌으면 해서 네, 그렇게 Back to the 세월이었습니다. 70년 전으로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 추억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에이 여보, 당신이 나를 살린 일은 진정으로 몰랐다오. 아무도 없는 외로운 몸이라던 당신에게도 아휴, 아가씨와 부모님이 계시다지요. 아무쪼록 몸성이 잘 있게나 당신이 네, 그럼
안녕히 가세요 이철씨. 노래도 가고 사랑도 가고 오직 남은 것은 한 여인의 차디찬 눈물뿐이었더라. 대사와 노래, 춤, 변사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한편의 뮤지컬처럼 꾸며진 감동의 무대인데요. 정성과 열정이 가득 느껴집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어떻게 느끼셨을까요? 그냥 보는 눈이 재미있었습니다. 노인 흉내라든지 춤이라든지 또 옛날 추억을 되살리는 만남이라든지 이게 아주 즐겁게 잘 봤습니다. 머리카락 잘 나온다면서. 머리카락도 안 뻣뻣해져 어머니. 감동적인 무대도 모자라 선물도 많이 준비하셨는데요. 자기가 만들었습니다. 얼굴도 예쁘고 마음도 예쁘고. 첫회 준비하면서 많은 분들이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뭐 악기를 한다든지 노래를 막 이렇게 잘하지는 않아서 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걸 찾다 보니까 이렇게 비누를 만들러 오게 된 것 같아요. 아, 제 뿌듯하고요. 연습하는 동안에 제가 좀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많이 도와드리지 못해가지고 회장님 이하 여기 다른 참여하신 분들께 감사 인사 먼저 드리고 그래도 오늘 이 시간만큼이라도 같이 옆에서 도움 줄 수 있으니까 저도 좀 뿌듯합니다. 너무 진짜 내 인생이 이렇게 보람된 삶을 산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저희가 시간이 닿고 힘이 닿는 한 계속적으로 요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 MBC 도민배우 2기 화이팅! 우연히 인생에 찾아온 연기와 드라마, 그 감동을 다시 세상의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있는 제주 MBC 도민배우 2기. 지금처럼 즐겁고 신명나게 연기하는 아름다운 삶, 언제나 함께할 수 있기를 바라요.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춘천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열린 축제. 노래 경연대회가 한창인 흥겨운 무대가 끝나고 축하 공연이 있다는데요. 네, 오늘 또 초대 가수 한 분 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데이유. 나는 우리 가수로 또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래의 대가수 데이유입니다. 제 자작곡 하나 들려드릴 거고요. 데이유가 열창하는 흥겨운 리듬의 곡의 제목은 진짜로, 직접 작곡 작사 편곡의 노래까지 저절로 어깨가 들썩들썩. 성공적으로 축하 공연을 마치는데요. 너무 즐겁네요. 데이유는 20년 9월에 데뷔한 신예 가수입니다. 데이유의 노래가 필요한 곳은 어디든 달려갑니다. 그를 다시 만나러 가봤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춘천시 차량 등록 사업소. 자동차와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보는 곳인데요. 네. 쓰거나. 네. 인감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직업은 지방행정직 공무원이고요. 이곳은 저희 직장이 춘천시 차량 등록 사업소입니다. 저는 등록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의 정체는 바로 춘천시 공무원. 싱어송라이터는 부캐라는데요. 92년도에 처음 입사하여 지금 현재는 춘천시 차량 등록 사업소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전 첫 돌이 될 때쯤 소아마비를 앓은 지체장애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게는 다른 이름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 이름은 대이유입니다. 대이유는 언제나 너와 함께라는 뜻으로 이름을 지었고요. 대이유의 직업은 싱어송라이터입니다. 강원대학교에
뮤직 인 캠퍼스라는 음악 서클이 있습니다. 음악한다고 맨날 기타 잡고 대학가요제, 강변가요제 예선에 참여했는데 뭐 다 그냥 네네네네 그저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음악은 완전 포기를 했고요. 한 32년 시간이 지나서 코로나 시절에 저녁 시간이 너무 심심했습니다. 건강을 유지를 해서 탁구를 계속 쳤습니다. 탁구를 계속 치다가 코로나 팬데믹 시대가 오면서 내가 다니던 체육관을 이용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저녁에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 시간이 너무 지루했어요. 마침 그때 우리 중학교를 들어가는 둘째 아이가 있는데 걔가 드럼을 배우고 싶다고 해서 그래? 그럼 나는 미디나 배울까? 실용음악학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아이는 한 달 만에 관뒀고요. 저는 쭉 아직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제 노래는 거의 대부분 저의 이야기입니다. 제 주변 이야기, 내가 살아온 이야기, 과거 이야기, 내가 하는 이야기. 그 중에 저는 장애인 탁구를 한 10년 이상 했는데요. 장애인 탁구를 하면서 집안에만 있던 중도장애인들이 희망을 많이 찾았습니다. 그분들과 얘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곡으로 쓰면 어떨까 싶어서 장애인 탁구를 주제로 한 곡도 만들게 되었습니다. 김대유 씨의 삶의 원동력이자 음악의 영감이 된 탁구. 강원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에서 많은 금메달을 딸 만큼 실력도 좋은데요. 매년 전국장애인체전 강원대표 선수로 발탁돼 실업선수 출신의 선수들과 겨룰 정도라고 하네요. 네, 한번 오랜만에 쳐요. 춘천시 장애인탁구협회 및 클럽 활동으로 20년이 훌쩍 넘은 경력자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춘천시 장애인 체육회에서 춘천시 장애인 탁구 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요. 이 프로그램이 작년부터 아마 개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씩 이렇게 휴가를 내서 회원들하고 이렇게 볼을 쳐주고 있습니다. 김대유 씨 탁구를 알게 됐죠? 예. 지금 우리 저 장애인 탁구협회 자문위원이시고 그다음에 우리 탁구협회를 이제 만드신 분이에요. 장애인 탁구협회 춘천시. 그래서 알게 된 지는 한 십수년 됐어요. 꽤 됐죠. 오래됐죠. 오래됐고. 그래서 우리 저 장애인 탁구 발전을 위해서 애 많이 쓰시고 계시죠. 그래서 탁구는 제가 볼 때 이제 저는 이제 뇌병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제 장애인인데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실내에서 좁은 공간에서 이제 자기 건강을 위해서 진짜 할 수 있는 좋은 운동이에요. 그래서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적극 권해요. 이 운동 하라고. 예, 진짜 좋죠. 예. 장애를 극복하고 용기를 낼 수 있게 했던 탁구로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음악을 통해 치유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이유. 어린 시절의 추억은 물론 장애, 첫사랑, 춘천 등 다양한 주제를 노래하는데요. 멜로디와 가사를 직접 붙여 자신만의 노래를 만들어갑니다. 저는 곡을 쓸 때 먼저 멜로디를 먼저 만듭니다. 원하는 코드 진행이 있으면 그 코드 진행을 어떤 때는 한 2시간씩 계속 반복합니다. 그래서 음률이 안 떠오르면은
그래서 계속 무작위로 반복하다 보면은 약간 이렇게 딱 이렇게, 이렇게 지나는 선이 좀 있어요. 그거 뭐 말로 표현은 어려운데, 네, 그때 리듬을 따고 그 다음에 가사를 고민을 합니다. 어떤 때는 가사가 도저히 안 돼서 이렇게 묵혀둔 곡들도 몇 곡 있고요. 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춘천에서 나고 자라다 보니까 춘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썼습니다. 춘천 화이팅, 춘천 구봉산 등 같은 노래도 만들었고요. 노래 가사 중에 춘천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춘천은 내게 아주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그 외에 사랑했던, 사랑했었던 사람의 이야기도 많이 있고요. 가장 애착이 가는 그녀를 만나는 동안에를 좀 조금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낯설음 호기심 먹으러 거였나. 요 부분이 그녀의 마음에 대한 상상을 제가 쓴 것입니다. 슬며시 손 내민 그녀 마음 곁에. 제가 춘천을 대표하는 노래를 만들고 싶어서 제목은 춘천 마인보러 가자. 일단 조금 들려드리겠습니다. 가자, 춘천으로 가자, 마인보러 가자, 마인도시. 50대에 다시 도전한 음악 활동. 김대유 씨에게 음악은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좀 적극적으로 변할 수 있게 해줬고, 내가 사람들 앞에 자신 있게 나설 수 있게 해준 음악에게 이 자리에 비록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음악은 치유입니다. 내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이 활동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면 언제 히트곡도 하나 나오지 않을까. 음원 차트 100위 안에 들 수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장애를 극복하고 자신의 행복을 찾아 끊임없이 달려온 김대유 씨. 앞으로 더욱 활기찬 활동을 기대합니다.